최근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웃음소리, 동물 울음소리, 귀신소리 뭐 이런 기괴한 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린다고 하는데 이 밤낮 없이 들리는 이 기괴한 소리에 주민들은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임진각에서 파주 민통선 주민들과 김경일 파주시장이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지 민통선 현지 상황 어떤지,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통선 주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파주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간밤에 잠은 좀 주무셨어요? 뭐 잠을 잘 수가 있어야 자죠. 아우, 진짜 여성 웃음소리, 동물 울음소리, 귀신소리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나요? 네, 아주 뭐 싫을 때도 없이 하기 때문에요. 밤엔 더해요. 아, 그러니까 낮에도 들리고 밤에도 들리고 쉬지 네. 않고 계속 이런 소리를 내보내는 거예요? 네.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아, 이 말도 못하죠. 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죠. 아, 지금 이장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들리고 말도 못하고 귀가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좀 들어보시라고 실제 이 파주에 울리고 있는 대남 방송 소리 준비했습니다. 이장님 잠깐 저희 들었고 올게요. 네. 네. 이런 소리가 나나요, 이장님? 그렇죠. 뭐 별로문 소리가 나나요. 아주 그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저 지금 잠깐 들었는데도 약간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으스스하고 정말 기분 나쁘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북한에서 대남 방송을 하는 소리인데요. 지금 파주 통일촌입니다. 이게 북한과 거리가 어느 정도죠? 뭐 직선 거리는 한 4km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거기서 이런 소리를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 이장님이 지금 통일촌에서 거주하신 지 한 50년 정도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네, 50년, 73년도에 마을이 입주를 했어요, 우리 마을이. 계속 그곳에 사셨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뭐 대남방송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랑 그전에는 많이 했는데 그전에는 말로 하니까는 그렇게 좀 그게 좀 시끄럽지는 않은데 네. 지금은 그냥 뭐 귀신 소리 내고 그러니까 아주 더 시끄럽고 그러니까 뭐 잠을 잘 못 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동안도 대담 방송은 있었는데 그동안은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면 지금은 그렇죠. 뭐 이렇게 노래도 틀고 사람 체제 방송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그 소리만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체제 선전하는 말, 사람 목소리, 노래 이런 거를 틀었다면 지금은 조금 전에 들었던 정말 그런 그냥 소리들을 막 내보내는 거예요. 네, 네. 뭔가 잠을 통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 못 주무시는 거 그게 제일 지금 힘드신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생활이 한계가 되는 거예요. 잠을 자야 뭐 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장님이신데 주민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민들은 뭐라고 하세요? 뭐 어떻게 잠을 자기 위해서 뭐 약도 드시고 그런데요? 예, 그런 분들이 많죠. 아니 수면제 드신다고 해서 이게 잠이 올까요? 뭐 기막에도 하고 우리 저 옆에 대동동 주민들 같은 기막에를 하고 그래도 네. 그래도 아주 시끄러워서 못 살고 오늘 심정이에요. 아유, 얼마 전에 또 북한이 도로 폭파도 했잖아요. 그 당시 이런 폭파 소리도 좀 들으셨죠? 그렇죠. 우리 마을은 잘 들리죠. 아, 잘 들린다. 그러니까 옆 동네에서 들리는 것처럼 잘 들리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럼 통일촌 비롯해서 접경지 지역 주민들 너무나 불안하실 것 같은데 지금 한 2주 정도 됐습니까? 꽤 오래됐죠? 2주가 뭐예요? 뭐 한 달도 넘었어요. 아우,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게 지금 최근부터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자꾸 내보낸다는 건데 어떻게 지자체 이런 데 좀 민원 요청 좀 해보셨어요? 그
그렇지 뭐. 뭐 군부대나 뭐 이런 지자체도 뭐 해도 뭐 그쪽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가장 바라시는 점 어떤 거 있으세요? 아니 이제 그 서로 그렇게 적대관계 갖지 말고 하였으면 좋겠고 또 그 탈북자 단체에서 뭐 저번에 그 대북 풍선을 보내는 바람에 이게 일이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탈북자 단체도 이제 그거 저 뿌리지 말고 좀 서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이제 강대강으로 가면 우리 주민들은 더 살기가 피곤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얼마 전에 거기서 뭐 설명회라든가 긴급 간담회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좀 해결이 되기를 저도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장님.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파주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님이셨고요. 이어서 김경일 파주시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장 김경일입니다. 네, 방금 이완배 통일촌 이장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피해가 너무 상당한 것 같아요, 이장님. 아니, 시장님, 어떻게 피해 현황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예, 지금 뭐, 그, 말씀으로 좀 전달돼서 그런, 예, 좀 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이 거의 지금 파괴되다시피 돼 있습니다. 아. 24시간 지금 거의 그 소음 테러 같은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네. 한 작년 9월, 저번 달 9월 28일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상생활이 거의 부족되고 주민들이 밤낮이 없이 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에 좀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지금 일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차라리 이주를 시켜달라는 말씀들을 좀 엄청 많이 하시고요. 이주를 시켜달라고요? 예예.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죠. 네네네. 예, 그다음에 또 한번 어제는 이렇게 점점 이제 더 되니까 어제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국회의장께서 우리 그 파주를 방문하셨거든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파주 가셨었죠.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가서 그냥 주민들이 정말 좀 잘 좀 해결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니 우리 중앙정부가 이렇게 정부가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대책을 없이 할 수 있냐는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네.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이 정부라는 것이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을 보호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보호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이 파주 시민의 고통을 좀 잘 좀 헤아리셔서. 이 부분들을 좀 빨리 좀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8일에는 긴급 이동 시장실에서 앞서 인터뷰했었던 이완배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 직접 시장님께서 만나셨잖아요. 네네.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 차단하는 게 시급하다. 이거 좀 강력하게 막아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다는데. 예. 지금 파주, 연천, 김포 이렇게 세 개 시군이 대북 전단 살포 위험 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살포하게 되면 출입 금지 명령되고 뭐 불응하면 강제 퇴거되고 형사 처벌 받게 되는데 여전히 이게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이번 주말에 그 또 하겠다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경기도 특사경하고 파주시 공무원들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지금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그 좀 화가 많이 나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여기 와서 하시면 파주에서 오시면. 법의 처리가 될 것이고요. 네. 저희도 지금 그 이 완강하게 여기서는 좀 못 날리게 할 생각입니다. 그럼 그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차단을 하면 이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고 보세요? 그 거기서 대남 방송 그칠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북전단 살포가 그 지금 현재 위기의 시발점이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대북전단 날렸을 때 북한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경고했잖아요. 전단 살포 하지 말고 그 부르게 하자고. 근데 북한의 경고를 일부러 무시하는 걸 넘어서 지금 더 자극하고 보복의 이 빌미를 내준 거는 정부의 무책임이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그 대북전단 날리는 걸 그만하고. 네. 그러면 오물 풍선 나오는 것도 그만하고.
이게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게 원인이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안 주고 안 받고 이렇게 하면 저는 그다음에 대북 방송도 안 보내면 대남 방송도 안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정부가 지금 그 이 대응을 그렇게 좀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악순환되면 안 되거든요. 보복이 보복을 낳고 또 그 보복이 보복을 낳고 누구를 위한 건지 지금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지하철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당장 지금 이 시간에도 대남 방송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 그런 소리들이. 아 그럼요. 그러면 지금 당장 긴급하게 현실적으로 그 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현실적인 대책을 파주시에서 뭐 세우고 있는 게 있으세요?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금 저 몇 가지 그 안이 있어서 예. 첫번에 이제 그 저 방음 캡슐 같은 거를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근처에 캠프 그리브스나 이런 데 그 잠을 잘 수 있는 데다 좀 잠 잘 때만이라도 밖에 나와서 잠 잘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으셨는데 네.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게 그 방음 캡슐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밖으로 나와서 자는 거는 또 여러 가지 그 이 찬반이 갈리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그 방음벽을 네. 그 방음 차단 방음 샷시를 좀 집안에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지금 그 경기도 하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그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지금 그 방음 그 샷시를 각 가구당 지금 먼저 좀 지급해야 할 그 부분들을 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하나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훨씬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완전히 차단이 안 될 것 같아서 완전 말이죠. 완전 차단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소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네. 한 75dB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75dB이면 어느 정도냐면 왜 기차 갈 때 왜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강북 강변도로 소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될 수준이거든요. 어이구.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통일촌은 사실 4, 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앞에 대성동이나 이런 데는 700m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이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좀 소리가 그나마 좀 저감이 돼야 돼서 네. 저희 지자체는 우리 집 파주시 시정부는 그 경기도하고 좀 협의해서 방음 샷시 하는데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임시 거처 같은 경우는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가요? 임시 거처도 지금 캠프 그리브스가 있는데요. 네. 그 뒤에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좀 소리가 좀 들리는 모양이에요. 예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암만 해도 지금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그 거기에서 그 생활하시고 주무시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네. 거기 옛날에 그 군 막사였어요. 미군 막사였는데 이게 지금 뭐 거기 가보면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불편해서 지금 여러 그 주민들께서 찬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아 민통선 일대의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주민들 굉장히 지금 힘드신데요. 아 그럼요. 예예. 예. 그리고 우한시 국회의장도 다녀가셨잖아요. 그래서 국회 차원의 네네.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고 지금 파주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뭐 방음실이라든가 임시거처라든가 일단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거고 중앙정부와도 예. 뭔가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중앙정부는 지금 그 전혀 지금 말씀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요청은 하고 있어요. 여기 그 시민의 안전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시민의 건강하고. 예.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기조를 좀 바꾸셔서 지금 좀 이 위기를 관리하는 쪽으로 좀 그 이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주민간담회 열었고 국회 차원의 노력한다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국회 네. 우원식 의장과도 계속 뭐 소통하고 계십니까? 국회에서 예, 뭐 어떤 예, 논의를 하고 쪽에는 계신지. 예, 또 어저께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다음에 그 지역구의 윤호덕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모시고 저하고 같이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그 요구 사항들이 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이런 부분들을 좀 원천적으로 좀 제지할 수 있는 법률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서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아니 지금 거기 그 지금 파주나 이 접경 지역들이 안보를 위해서 계속 희생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리고 저희가 그 특별한 이익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 안보 때문에 희생을 할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의 살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 시민의 삶을 그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인터뷰 들으시고 의견들도 주시는데요. 3106번님이 소리가 너무 공포스러워요. 저희는 아주 잠깐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공포스럽다는 말씀을 하시고 8616번님 네. 소름 돋는 소리네요. 주민분들 너무 힘드시겠어요. 지금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신데요. 아, 네. 시장님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얼른 우리 주민분들 위해서 빨리 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저는 우선적으로 좀 중앙정부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요. 기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꼭 한번 또 그리고 이 통일촌 그다음에 대성동 새마루촌에 방문해 주셔서 네. 관계자분들 방문해 주셔서 우리 그 이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에 지금 그 이 삶을 살고 있는지 꼭 체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일 파주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